그 길 끝에서 어린 시절에 나와 마주합니다. 아버지의 옛날 낚시 가방입니다. 와, 대박! 이게 아직도 있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쓰던 낚싯대인데 이거. 와, 오늘 이거다. 좋습니다. 기수역이다 여기가.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인데요. 아, 물이 안 막네. 좋네. 어, 좋아. 공기 나올 거야. 아, 어. 이게 흘러내리는 물이 맑으면 공기가 없어. 없어. 이건 있겠다, 진짜. 난 이게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내 인생 첫 낚싯대. 그래. 어, 네가 쓰던 거야, 그게. 어. 옛날에. 야, 아버지가 사주셨던 인생 첫 낚싯대.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어느새 딸을 둔 아버지가 됐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들고 싶은 마음에 고이 간직해왔던 추억. 이제는 아들이 그 시간을 붙잡고 싶습니다. 잡았어! 보고! 바다물고기네. 보고예요, 보고. 아유, 보고가 잡혀요? 네, 보고가 잡혀요,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네, 기수역. 네, 보고예. 그러니까 이거 잡는 맛은 잡는 맛이지, 우리가 뭐야, 득템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 배운 건 낚시만이 아닙니다. 짜릿한 입질만이 인생의 재미가 아니라는 걸 아버지를 보며 깨달았답니다. 아니, 아까 짱대라고 배어만을 찾아 쫓고 있다면 늘 숨 가쁜 인생을 살게 될 테죠. 먹었어. 와! 피레미가 내려오네. 어, 잠깐, 이게 뭐 농어 새끼 아니야 이거? 어, 피레미가 아니다. 농어 새끼네. 어, 바닷고기 새끼네요. 바닷고기밖에 없네 어떻게 민물? 어, 바닷고기 새끼예요. 농어 새끼 같아요, 농어. 어. 너 보고에 먹게 될 것 같아. 잘 가. 어, 살 거야. 살아온 거는. 옛날에 아버지랑 낚시 정말 많이 다녔죠.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다녔으니까. 토요일 날마다 데리고 네. 나갔어요. 맞아요. 그때 생각 많이 나네요. 아버님은 많은 걸 같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주로 그 휴일 날에는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하려고 토요일 날은. 원래 주말에 쉬지 못하는 장사를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때려치고 지금은 주말에 무조건 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깜짝. 야, 재밌잖아. 그치, 이게 재밌지. 이게 재밌지 뭐 다른 게 재밌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즐거운 인생입니다. 아이하고 와가지고 이런 즐거움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나중에 아이 혼자 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와가지고도 또 삶이 즐거운 거야.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얘들. 20여 년 전과 오늘 함께 나눈 행복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차박 여행자들에게는 바퀴 멈추는 곳이 곧 내 집. 탁 트인 바다를 마당 삼아 하루 호사를 누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예, 아유, 오랜만에.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누구시냐면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작 캠핑카를 찾아다니는데 예. 그중에 만난 분. 어, 반갑습니다. 네.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과 또 이제 그 설치하는 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일단 장소는 한 군데서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이 차박을 전환을 해서 하니까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근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박 모드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우연히 길 위에서 만난 집 밖 탈출이라는 공통 분모 덕에 인연이 됐답니다. 모든 차박용 장비를 직접 만든 캠핑카 개조의 고수라는데요. 어떻게 변신하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물통 갖다가 제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고 위에다가 이제 워터펌프를 놓으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쉬실 수 있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짐작하시나요? 냉면 그릇까지 등장을 하고요.
싱크대네, 싱크대. 자, 물이 나오죠? 귀여운 반이 개수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 간단하게 뭐 양치질이나 그렇죠. 뭐 손닦고 뭐 과일 같은 거 닦았을 때 참 편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의 나비의 집이 되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던 자동차가 본격 변신합니다. 오, 엄청 넓어 보여요. 네. 하나에서 열까지 버려진 가구와 안 쓰는 재활용품을 이용해 직접 만들었답니다. 집에서는 자동차, 집 밖에서는 자연을 품은 나만의 집이 됩니다. 오, 좋으세요? 예, 어, 경치가 너무 좋네요. 근데 캠핑이 어른들의 소꿉장난이에요. 내가 원하는 장소, 좋은 뷰에 가서 집을 짓고 맛있는 걸 해먹고 다시 집을 허물고 돌아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고된데 아, 다신 안 해 그러고 돌아갔다가 한 일주일, 이주일 되면 생각이 싹 나지. 그렇죠. 이거 왜 다 이렇잖아요. 손이 근질근질하고. 네? 동호 씨의 캠핑카도 구경해 보아야죠. 자동차 지붕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차 지붕이 텐트로 변했습니다. 얘도 올리면은 여기는 좌식 생활이 이렇게 좀 편하게 되죠. 이 정도는 돼줘야 이제. 위에서 주무실래요? 아래 위 골라 자는 재미가 있답니다. 저녁 준비 시간입니다. 드시고 싶은 사이즈로 안 쉬면 부드럽기 때문에 캠핑 스타일이죠. 집에서도 이렇게 하셔도 편해요. 실제로 집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해먹습니다. 집 밖에서 깨친 요리 비법이랍니다. 간이 개수대도 한몫 거들고요. 각자 알아서 역할 분담 확실하게 합니다. 집 밖을 떠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밖에서 먹는 재미 때문이랍니다. 난 이 해변에서 먹는 튀김이 제일 맛있더라. 튀긴 거거든요? 금세 튀긴 탕수육 맛은 말해 뭐할까요? 밥만 찍먹으로 이렇게 구워놓겠습니다. 아, 이거 괜찮다. 내가 했지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솜씨 자랑 제대로 해보는데요. 이번엔 짬뽕입니다. 와, 맛있습니다. 그냥 진짜 맛있다. 괜찮으세요? 먹을만해. 네. 그냥 말이 필요 없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올지도 몰라요. 안 올지도 모르고 또 올지도 모르고 이게 기약이 없는 기회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무거나 못 그랬어요. 아, 힐링. 아, 됩니다.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아, 이거를 저는 즐겨요. 위에 막 펴고 또 이렇게 설치 세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또 먹거리 준비하는 이 과정이 네. 참 좋아요. 왜 조금 더 일찍 단둘이 나오지 못했을까?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싶은 게 많은 아들입니다. 네, 아버지랑 둘이 누는 게 오랜만이다. 아, 언제 더운지 모릅니다. 어우, 땀이 이렇게 안 녹아야 돼. 네. 아버지.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나와가지고 야. 어? 사랑합니다. 오, 사랑해. 주무세요. I love you, fall in love again. 아, 네. 아이고, 하루가 길었어. 가자. 네, 네. 주무세요. 아. 파도 소리 들으며 잠이 듭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올라와 이제 조금씩 올라와 이제. 매일 똑같이 떠오르는 해. 하지만 부자에겐 다시 없을 해돋이일 겁니다. 죽을 때 공하고 이렇게 했었지 그런데 아마 머리 속에 깊게 남을 거예요. 눈물 난다. 좋잖아. 애틋함이 더해진 추억 여행을 위한 부자의 집 밖 탈출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